수업에 대해서 간략한 안내입니다. 이번 과정은 자바스크립트 과정이죠. 자바스크립트 과정은 초급 4년차 수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그죠? 근데 상당히 좀 재밌는 게좀 바뀌어 있어요. 어떻게 바뀌느냐니까 우리가 이전에 시간 보면은 초급 1년차에 스크래치 코딩, 2년차에 앱 인벤트 코딩, 그리고 3년차에 웹 프로그래밍 기초. 여기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가 그리고 타입스크립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CSS도 공부를 했고 CSS 그리드도 공부를 하고 지금 지나왔죠. 그리고 웹 코딩 연습에서 약간의 연습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급 4년차부터는 프로그래밍이 학습 루트가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이고 오른쪽에는 펑셔널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줄여서 OOP라고 얘기를 하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줄여서 FRP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둘로 나눠서 코딩 과목들이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타입스크립트 이론과 실습은 OOP로 연결되고, 그리고 FRP는 자바스크립트 이론과 실습을, 자바스크립트를 3년차에서 공부를 좀 했지만은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중등 1년차에 넘어가서도 마찬가지 OOP 코딩으로 해서 앵귤라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FRP 코딩에서 RxJS 수업이 이렇게 별도로, 요거는 이제 경로가 다른 거죠. 다른 경로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다음 중급 2년차에서도 앵귤라 중급으로 이어지고 FRP는 CycleJS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럼 RxJS 이쪽에 OOP부터 보면은 OOP는 타입스크립트, 앵귤러, 아이오닉 프레임워크, 그리고 머티리얼 중급 이런 식으로 쭉 이어지는 것이 OOP 방식이 됩니다. 그리고 FRP 방식은 자바스크립트에 시작을 해서 RxJS를 거친 다음에 CycleJS라고 하는 이런 과목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차이점이 있죠.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니까 프로그래밍을 하는 어떤 스타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스타일은 뭐냐니까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이 집에서 생활하는 어떤 스타일의 차이가 있어요. 한국, 중국, 일본이 다 아시아 국가이긴 합니다만은 중국은 원래부터 침대 문화였어요. 아주 수백 년 전에도 나무로 만든 혹은 대나무로 만든 침대에서 생활했었고 집 안에서 신발을 신습니다. 그리고 젓가락을 둥근 젓가락을 써요. 끝이 둥근 젓가락을 써서 큰 그릇에다가 후루룩 후루룩 먹는 그런 식생활을 이용했었고, 그리고 일본은 끝이 아주 뾰족한 젓가락을 이용을 하고, 그리고 숟가락이란 게 없어요. 그리고 밥 공기를 손에 들고 그리고 밥을 먹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은 숟가락을 이용을 하고 그리고 젓가락의 끝이 뾰족한 게 아니라 사각형이에요. 끝이 사각형이고 그리고 집안 내에서는 신발을 벗습니다. 그리고 온도를 이용을 하고 일본 사람들은 다다미를 이용을 하죠. 그렇게 각 국가별로 삶의 방식, 생활의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사회 체제도 다르죠. 조선 시대에는 양반과 상민해서 어떤 선비 계급이 있었고 일본은 사무라이 계급이 있었어요. 그리고 중국은 만주족이라고 하나요? 지금 만주 지역 살던 사람들이 중국 전체를 지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주족이 한족을 지배하는 그런 형태가 되었었죠. 그리고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니까 어떤 프로그래밍에서도 그와 같은 어떤 문화의 차이가 있는 완전히 구별되는 두 가지 코딩 스타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OOP고 두 번째가 FRP인데 원래는 FRP가 먼저 이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 60년대, 80년대 초까지 있던 다이 FRP인데 R을 빠지고 그냥 펑셔널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코딩을 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리눅스 과목 있죠? 이 리눅스 배시 베이직 같은 것들이 전형적인 펑셔널 프로그래밍으로 우리가 코딩을 했습니다. 그런데 OOP 방식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스크래치라든가 앱 인벤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OOP 방식으로 우리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미처 못 느꼈겠지만 그러한 코딩 스타일과 다른 코딩,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온 코딩 스타일과 다른 코딩 스타일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부터 여기서 말하는 Functional Reactive Programming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다른지, 이게 이 OOP와 FRP가 어떻게 다른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다릅니다. OOP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부하는 것들이 딱 나눠져 있고, 그리고 과목들도 많은데, FRP는 과목 하나 딸랑 있고 다 해요. 그러니까, OP에 비해서 FRP가 굉장히 간명하게, 간결하게 코딩을 할수 있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다 이렇게 FRP로 하면 되지. 왜 지금까지 OP로 해왔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왜 간단한 방, 간명하고 간결하고,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는데, OP는 OP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고, FRP는 FRP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FRP 방식이 지금까지는 큰 어떤 인기를 못 얻었던 이유가, 이 R이 있습니다. R이 리액티브의 약자인데, 이 리액티브라고 하는 기술이 최근에 나온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FP가 있었지 FRP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리액티브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면서부터 F와 결합되어서 FRP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건 아주 최근의 기술입니다. 최근, 그러니까 제가 녹음하고 있는 시즌 기점으로 봐서 2017년 지금 12월 16일인데, 2017년, 2016년 들어서 이게 이제 부각되기 시작한 그러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전에는 FP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신기술들이 기존에 우리가 쓰고 왔던, 우리가 처음부터 초등 1년차에서부터 공부해왔던 OOP 방식과 뭐가 다른지를 이 자바스크립트 수업부터 차근차근 진행을 해나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수업 자체는 이 FRP하고 그렇게 완전하게 똑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FRP를 공부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지식이 바로 이 과목입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언어가 타입스크립트에 비해서 예전 언어예요. 예전 언어이고, 타입스크립트를 현저히 개선한 것이 자바스크립트를 현저히 개선한 신버전이 타입스크립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전에 자바스크립트를 공부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리액티브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함으로써 이전에 크게 어떤 중요하도를 못 가졌던 펑셔널 프로그래밍이 빛을 발하는 그런 시점이 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공부를 기초로 해서 다음에 이어지는 RxJS와 CycleJS 수업을 통해서 리액티브가 추가된 펑셔널 프로그래밍의 OOP에 비해서 어떤 장점을 가지는지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되고 또한 응용을 할수 있게 될 겁니다.